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레노버에서 게이밍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리전. 그 중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리전 하면 아, 레노버 거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브랜드가 되었지만 리전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레노버의 Y 라인업을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리전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으니 이제 4년 정도 된 정말 신생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건 레노버 리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어서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 대비 성능, 바로 가성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가성비의 중심에 있는 레노버 리전 5 프로입니다. 이미 여러 매체의 긍정적인 리뷰 등을 통해서 예약 판매부터 완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픽카드의 TGP도 최상급이라 고성능을 뽑기에 유리하고 무엇보다 16인치 QHD 해상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게임 노트북에서는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가성비로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패키지는 무난합니다. 충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설계했고요. 패키지에 대해 따로 얘기할 거는 없고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미국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노트북을 고정하는 부품도 친환경 소재로 전부 바뀌게 된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레노버의 행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로고가 확실히 표현이 되고 있고요. 벤츠 로고를 뒤집어 놓아서 벤츠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지만 살짝 포인트를 준 곳이 있는데요. 이전 모델인 리전5는 깔끔함을 추구했다면 지금 모델인 리전5 프로는 약간 멋을 부렸는데요. 이 정도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해도 사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즘 노트북이 추구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는 측면에 자주 사용될 만한 것만 있고 전부 후면에 몰려 있는데요. 여러 케이블을 사용하면서도 책상을 깔끔하게 쓰려면 측면보다는 후면에 있는 게 더 괜찮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게 측정을 해보면 노트북은 약 2.5kg, 어댑터의 무게까지 측정해보면 묵직해지는데요. 아무래도 CPU, GPU가 본격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 장착이 된 제품이고 쿨링 시스템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그만큼 무게는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펙 시트는 WQXGA 해상도에 165Hz, 500니트에 16인치 디스플레이, AMD의 라이젠 5000번대 시리즈, 정확히는 라이젠 7 5800H 고성능 모바일 CPU가 들어갔고요. TGP가 굉장히 높은 GeForce RTX 3070, 그 외 램, 저장장치도 충분한 용량 셋업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10 정품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추가 구성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펙 시트 만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능이 제대로 측정이 될지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 표준 색역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색감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듯 보여지고요. 빛반사를 방지해주는 안티글레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165Hz 고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0Hz면 1초당 보여주는 이미지가 60장인 건데요. 165Hz면 165장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화면이 당연히 부드럽게 보이겠죠. 화면 밝기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최대 520니트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밝은 화면이고요. 색상 정확도는 청록색을 제외하면 수준급입니다. 청록색 자체가 표현하기 까다로운 색상인데 수치를 확인해보면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나쁜 수준도 아니고요. 한 3 정도면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힌지 각도는 뒤쪽 배기구 디자인으로 인해 180도까지 젖힐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리전5 프로 모니터를 내 눈에 맞게 조절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리전7과 차등을 둔 부분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평가도 디스플레이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레노버에서도 게이머의 집중도가 스펙뿐만 아닌 디스플레이의 품질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체득하여 이번 리전5 프로에 적용시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스피커는 볼륨이 컸는데요. 최근 들었던 스피커 가운데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볼륨을 계속 키우게 되면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소리를 꽉 채워주지는 못하는 스피커인데요. 그래도 볼륨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키보드 역시 무난합니다. 요즘은 저소음 중심으로 키보드를 설계하기도 하고 고정도 잘 되어서 타건을 하기에 상당히 편안한데요. RGB 백라이트는 이제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쉬프트의 크기도 문제없고 화살표도 정사이즈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트랙패드도 부들부들거려서 커서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볼게요. 우선 성능은 Q 컨트롤 기능을 통해
저발열 모드, 자동, 고성능 모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고성능 모드로 두었습니다. 우선 3D 마크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 스파이는 1742점,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4150점인데요. 눈여겨봐야 할 게 역시나 그래픽 스코어죠. 노트북 성능인 것을 감안해도 정말 좋은 수준이고 5800H와 RTX 3070의 조합 중에서도 상위권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사 스펙시트 기준 그래픽카드 TGP가 140W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덕분에 그래픽카드가 내는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CPU의 성능도 시드벤치 R23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고성능에선 멀티코어의 성능이 엄청나며 싱글코어도 데스크탑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절전 모드에선 싱글코어의 성능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만 코어와 스레드빨로 멀티코어의 성능은 생각보단 덜 줄어들었습니다. 라이젠 7 5800H의 성능이 웬만한 데스크탑 CPU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성능을 오랜 지속하면 좋을 텐데요. 12시간 이상 최대 클럭에 도달했을 때도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글로벌 안전 인증 전문기관인 UL이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게임 구동 성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이티브 해상도, 풀옵션, 그리고 퍼포먼스 모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애초에 높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지만 GPU의 사용량이 낮기도 하고 CPU도 로드율이 낮기 때문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당연히 잘 되어야 하는 게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고요. 오버워치는 옵션에 따라서 프레임의 격차가 나는데요. 풀옵션에서도 확실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나도 잘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 2560x1600 해상도라서 생각보다 돌리기 빡셉니다. 그런데도 괜찮게 돌아가더라고요. 배그부터는 사양을 좀 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상도 옵션을 생각한다면 이야 괜찮은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율을 다 쓰는 프레임은 아니지만 충분히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으며 해상도로 인해 화면 자체가 미려해서 게임에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레식도 해상도와 옵션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 뽑아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224프레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도 쾌적할 거라 보고 있고요. 쉬어툼 역시 풀옵션에선 DLSS를 끄면 86프레임, DLSS를 켜면 92프레임이 측정됩니다. 둘 다 엄청나게 높은 프레임이죠. 제가 위에 6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리전 5 프로는 AI 엔진이 탑재가 되어서 16개의 트리플 게임에 대한 최적화를 자동으로 진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은 옵션 값을 달리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이 풀옵션 기준이다 보니 60프레임 방어까지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몇몇 개의 옵션을 낮춰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할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옵션 선택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3D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측정된 온도는 CPU는 최고 91도, GPU는 71도 수준이었으며 게임 테스트 시에 측정된 온도는 CPU는 90도 초반대에 GPU는 80도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성능이 성능인지라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온도가 높다 보니 당연히 펜 RPM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게이밍 노트북들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이긴 한데 모바일 플랫폼 특성상 아직까지 데스크탑만큼 발열을 억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더 좋은 효율로 인해 온도 또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이프를 아껴 쓰지도 않았고요. 저장장치, 램 모두 바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 내부를 열어볼 일은 없어 보이죠. 배터리는 80W 4셀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소모 시간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배터리 절전 모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FHD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100%에서 10%까지 약 3시간 5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이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을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특히 완충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존 노트북 충전 시간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리뷰에서도 가성비에 대한 논쟁은 일방적일 정도로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선 약 22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상당했는데요. 물론 어댑터의 크기라든지 디스플레이 180도 미지원으로 인해서 실사용에 있어서는 아쉬웠던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8코어 16스레드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지포스 RTX 3070, QHD의 굉장히 밝은 16인치 디스플레이, 정품 윈도우 10 탑재까지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분들이 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파트별로 제가 테스트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본인의 구매 포인트와 어떤 부분이 맞고 다른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리전 6세대 라인업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실물을 본 거는 아니지만 신제품 출시는 언제나 환영하기 때문에
더욱 가성비가 좋은 리전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왜 가성비가 좋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성능인데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닌가요?